국민연금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기업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 추천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지만 독립성 확보 등 세부적인 장치가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증시의 큰 손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이 올해 하반기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연금 사회주의와 기업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정부는 이날 한 발 물러서 경영활동으로 분류되는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진의 부정행위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경우 주주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기업의 이사라든지 경영진의 일부가 회사의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가 그 이사, 임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를 대표해서 국민연금이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안에 대해 독립성 확보 등 세부적인 장치가 미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 의결 전문위원회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위원회로 개편한다 하더라도 주요 정책은 상위 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여서 결국 옥상옥이 될 뿐이란 겁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수탁자 전문위를 보면 이게 옥상옥인 것 같고요. 민간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결국 국민연금의 찬반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무늬만 위임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을 감시해 장기 수익률을 높인다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정부가 기업 경영의 개입 통로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용사의 SC 스튜어드십 코드를 또 도입 그 가점을 주게 되면 그들은 국민연금 그대로 대표 거고 국민연금 의결권 상한선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결국은 의결권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가점을 전환에 있어서는 모두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편 이날 공청회는 10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지만 각기 5분의 발표 시간만 허락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지털조선TV 임상재입니다.